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농민들은 겨울에 농한기라 해서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한옥 목수가 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512만 원 정도 드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기름값도 월 12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해서 12월 26일부터 내년 5월 2일까지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일단 신청 서류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용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3층에 있죠? 가면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여기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 직업도 찾아주고, 그리고 직업을 찾을 때까지 교육도 시켜주는 기관과 매치시켜줍니다. 일단 취업발전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됩니다. CID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청 완료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서 탓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든 기입이 완료됐으면은 온라인 수강 신청일이 해갖고 세종 목조 한옥 직업학교 한옥 시공 대목 대목수 양성 해갖고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수강 신청 이력 수강 신청이 됐습니다. 이제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포털에 직업 훈련 포털 HRD 네트에서 한옥 대목수 수강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정부에서 512만 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카드도 나왔고, 직업 구하는 고용노동센터 와서 직업 구한다는 서류도 집어넣고, 온라인 수강 신청도 했고, 이제 이것이 한옥 학교에서 보면은 뜨게 됩니다. 그럼 다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월 26일부터 학교에 가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 온라인 신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로 했다는데 이 공인 인증 과정도 있고 네이버나 페이스북 등 많이 있는데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두 번째 온라인 수강 신청이 성공했습니다. 정부에서 알선하는 목주주택 또는 한옥 대목수 양성 기관에 들어가려면 일단 취업 알선 센터에 와서 실직자니까 실업자니까 직업을 선택한다고 일단 신청서를 쓰고, 그 다음에 국민 취업 지원 여기 내일 배움 카드에 와서 카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 신청이 이제 한옥 학교로 가면은 됩니다. 아울러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은 카드가 나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가서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학교에 가서 출첵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교육비가 그쪽 학교로 이제 이체가 되겠죠. 아주 쉽지는 않지만 하루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농한기죠.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 소정면에 우리 집에서 한 22km 되는데 한옥 학교가 있다고 해서 한옥 학교를 가보려고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5km 남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학교에 오다 보니까 경부선 고속철도 밑이죠. 여기 보니까 황토방 이렇게 이동식 주택으로 지어 있는 것도 있고, 목조 이동식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기술을 배우면 좋겠죠. 여기는 목조주택. 여기는 기숙실 같습니다. 세종 목조 한옥학교. 여기를 오늘 와봤습니다. 농한기에는 이런 기술이라도 배워두면 좋은데, 한번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입구에 교훈이라고 간판이 있죠. 교훈, 무한 불성,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주 좋습니다. 한옥 시공.
6,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공구, 태요, 대장, 줄장, 끌, 망치, 손톱, 직각자, 대패, 연기자, 숙돌, 목줄. 오늘 이렇게 공구를 받고서 졸업할 때 반납해 됩니다. 오늘은 반통 마침을 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턱을 반반씩 해서 반통 마침을 하는데 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면을 맞춰야 딱 맞기 때문에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린 반통 맞춤 실습이 있었는데 맞긴 맞았는데 잘 맞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